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 스킨병의 추가 확진 소식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이 나온 이후 사흘 만에 총 10곳으로 확산됐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긴급 살처분을 준비하고 인근 농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황예린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젖소 농장입니다. 방역 관계자들이 소들을 살피고 있고 바로 옆에선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 농장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서당구역을 저희가 정해놨어요. 울타리 포함해서 공식적인 서당구역 안으로 안 들어오지. 제1종 가축 전염병 럼피스킨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첫 확진이 나왔습니다. 이어 오늘까지 충남 서산시 당진시 태양군, 경기 평택시 김포시 등 총 10개 농장에서 잇따라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확진 농장들에서 기르던 한우는 276마리, 젖소는 375마리로 모두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그 농장주와 합의가 되고 난 뒤에 현장 통제가 되면 바로 안락사와 살처분을 진행할 거고요. 럼피 스킨병에 걸리면 고열과 우유 생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등 증상이 나타나고 폐사율은 10%에 이릅니다. 1929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9년부터는 아시아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매개모기를 막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확진 발생 농장 인근은 물론 반경 10km 이내의 속까지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